삼신제를 앞두고 구야국 최고의 강철검과 최고의 무사를 뽑는 경공을 개최한다. 경공이 열린대? 우와, 이게 몇 년 만에 열리는 거지? 3년 만인가? 야, 이번엔 누가 거수가 될까? 어? 궁금하냐? 궁금하죠. 경공에서 거수를 하게 되면 구야국 이거란 말인데. 이번엔 보나마나 우리 천궁 군사가 거수가 될 거다. 우리 대장 수로도 만만치 않은데. 해반철에서 농기구나 만져주는 실력으로 어찌 야철장 후계자의 실력을 쫓아갈까? 우리 대장은 단야장의 아들인데 뭐. 그건 옛날 얘기고. 해반천에서 싸움질이를 하고 다니는 요즘은 사정이 다르지. 아이고, 자자자. 맨날 입으로만 싸우면 뭐해. 철정들 내봐. 이 좋은 경기를 맨입으로 해야 되겠어. 내기를 해야지, 내기를. 좋아. 난 우리 수로대장이 이긴다는데 건다. 좋아. 나도. 나도 그럼 빠질 수가 없지. 나는. 자. 우리 천군 부사. 오. 자, 천군 부사. 일단 모르고 나 나도 천군사다. 이게 얼마야? 경공 끝나면 잔치 벌여도 되겠네. 자, 자 빨리 이름 좀 적어. 아윤은 어디 갔어? 어? 이상하다. 아,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살긴 행복하게 살아야지. 해반천 뒷골목에서 주먹질이나 하면서요? 대장간 일도 좀 더 열심히 해야겠지? 아유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옷도 사주려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 정말이야? 어. 그러면 공짜 손님만 계속 받아도 되겠네. 난 수로님이 경공에 나가 거수가 되는 거 보고 싶어요. 그럼 무지 행복할 것 같아요. 거긴 안 나간다니까. 그런 데는 이 구야국에서 어떻게든 권력 한번 잡아볼까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만 나가는 거야. 난 나갔으면 좋겠는데. 삐졌어? 아니야. 삐졌는데 뭐. 구야국의 세작들이 판을 친다니 대체 누가 세작을 보낸다는 것이냐?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정견비와 천군 쪽은 어떠냐? 대외 관계에 신경 쓰는 눈치였지만 세작을 보내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정견비라면 그런 음성적인 방법이 아니라 명분을 얻으려고 하겠죠. 신기관과 염사치 쪽에도 그런 눈치는 없었다. 혹여 석탈해란 자가 구야국에 도착했는지요? 그래, 얼마 전에 돌아왔다. 헌데 그 자는 왜? 그 자가 한나라에 머물 때부터
각국의 세작을 보내 정보를 수집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 하면 구야국 세작들이 그 자지실지도 모르겠구나. 아유야. 네, 고모. 그자 주변을 유심히 살피거라. 공주님들께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자가 정령 사로국에 세작을 보낸 자라면 공주님들의 정체도 밝히려 할 것입니다. 알았다. 어떤 놈인지 참으로 궁금하구나. 거짓걸로 돌아왔다더니 배는 한 척 건진 거야? 그래, 배만 한 척 건졌다. 이거 다른 것도 좀 건졌는데 그래? 해반천에 좀 풀 것 좀 없어? 아이고, 그놈의 해반천 타령을. 저기를 봐라. 구야국이 우리 선 안에 있지 않니? 비록 날 개구멍 바지라고 놀렸던 구야국이지만 난 이 구야국에 내 인생을 바치고 싶다. 나도 나를 좋아해주는 해반천에 내 인생을 바치고 싶다! 들어와. 와, 그럴듯한데. 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배운 게 장사밖에 없으니 먹건 살아야지. 이야. 저건 뭐야? 그거 한나라와 삼안의 위치가 나와 있는 지도. 이런 게 다 있었어? 가져와 봐. 자, 여기가 우리 구야국이 있는 변안, 그리고 이쪽은 이제는 백제의 땅이 된 마한, 그리고 이쪽은 사로국이 있는 진안인데 아직 사로국이 병합하지 못한 소국들이 많이 남아있지. 우와, 사망이 다 보이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말이야, 우리 구야국 같은 땅이 없어. 천혜의 항구를 가진 아주 비옥한 땅. 게다가 뛰어난 야철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누가 봐도 탐을 낼 만하지.